주말 사이 나온 투자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략 미리 정비해 보는 시간이죠. 네 분과 함께합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타키온 뉴스 조호진 대표와 FI리서치 한용희 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드디어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오늘 출국을 하는데요. 이 자리 지금 경제사절단의 이름을 올린 이재용 회장의 바이오 광폭행보 첫 번째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는 뭐 한미정상회담 관련 협상 테이블에 어떤 의제가 논의가 되느냐, 뭐 어떤 기업이 수혜가 되냐, 뭐 이슈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용 회장의 동선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구글 애플 CEO 만난다는 헤드라인이 신문 기사를 장악했는데 주말 사이엔 또 바이오 CEO들을 만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도주가 어디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은 사실 이 세상에서 리스크 관리를 제일 잘하는 게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는지를 좀 지켜보시면 차기 주도주에 대해서 좀 알아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는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지난주에 이제 반도체나 이런 IT 기업들 CEO와 더불어서 이제 이번에는 바이오 기업들 이제 CEO들을 만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잘 아신 대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나 이제 배터리나 6G 그리고 AI 등과 함께 이제 바이오를 미래 먹거리로 좀 삼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과의 어떤 첨단 기술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최근에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모더나나 바이오젠 최고 경영진들과 교류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 설명드린 대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에 동참하면서 워싱턴 DC와 이제 보스턴 등에서 다양한 어떤 설명 경제 행사를 소화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특히 지난 IRA 법안 발표 이후에 이제 보조금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사실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TSMC도 마찬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받으면은 사실 민감한 경영 자료를 모두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단점이 있고 그렇다고 또 안 받자니까 미국 주도의 공급망을 벗어나려 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어서 아마 기업들이 굉장히 고민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대외적인 정치적 환경을 고려해서 텍사스에 있는 이제 테일러에 있는 파운드리 공장 신축 현장을 찾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삼성 안팎의 어떤 예상들인데 대신에 이제 이 회장 같은 경우는 모더나와 바이오젠 경영진을 만나서 삼성과의 어떤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행보는 이제 바이오를 신사업으로 이제 지정을 하고 이제 바이오 등 어떤 전략 사업에 대해서 3년간 240조를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한 것과 맞물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잘 체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히 만나는 거에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면 사실 제일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이번 주부터는 최소한 이제 이런 정책과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각 기업들이 어디에 관심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 이재용 회장의 바이오 광폭행보 뉴스가 이 바이오 테마에 환기가 되어줄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도 참 답답한 모습이잖아요. 주가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의 파워를 갖고 있는 뉴스입니까?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거는 좀 일정이기 때문에 그냥 지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주가가 좀 반영이 되려면은 지금 4공장에 대한 실적과 이제 5공장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4공장 같은 경우에 점진적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확대 반영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5공장 증설 공시를 이제 지난달에 했습니다. 이제 총 투자 규모가 이제 2조 원대고 생산 능력이 이제 18만 톤 규모인데 상당히 좀 높은 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공장까지 가동이 정상적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2025년 9월인데 그럼 이제 CMO 경쟁 기업들과 좀 격차가 많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 쪽에서 가는 바이오 기업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비상장 기업들도 있고요. 이제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고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있고 그다음에 보령과 HK이노엔, 올릭스, 지노맨 컴퍼니가 있는데 비상장 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mRNA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참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파트너사를 얼마나 좀 발굴할지가 좀 기회일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이번 기회로 좀 수혜를 많이 받는 거는 저는 셀트리온 쪽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네. 셀트리온이 하반기에 그 출시되는 그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가 이제 5월 달에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7월 달에 판매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경쟁사인 알보텍이 조금 보완 요청이 승인 거절이 났습니다. 그 CRL이라고 해서 보완 요청을 해왔는데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좀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렘시마 SC 그러니까 정맥 주사용이 아닌 피하 주사용제를 이제 판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10월 달입니다. 그러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하반기에는 좀 재료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안에서도 좀 어떤 종목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뭐 저는 당연히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국내 위주의 유통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뉴스가 이재용 회장의 삼성 관련해서 바이오의 그런 광폭적인 행보가 셀트리온의 오히려 주가의 상방 압력을 더할 수 있겠다라면서 지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뉴스를 한번 확장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봉으로 보면요. 삼성전자가 6주 연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2000년 이후 삼성전자가 6주 연속 상승한 건 딱 10번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번인 거죠. 자, 인위적 감산에 따라 업황 바닥 개선 기대감이 만연한 가운데 7주 연속 상승이냐 아니냐를 앞두고 2분기 전체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먹구름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7주 연속 상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1분기에는 영업이 그 6천억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2분기에는 오히려 설상가상으로 오히려 반도체 적자 부분이 회복이 안 되고 또 기타 부분에서도 크게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오히려 회사 전체가 영업이익 6천억이 문제가 아니고 적자로 전환될 수도 있다. 이건 확정은 아닙니다. 전망이 되는 거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가중치지요.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DS 분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반도체 설계, 생산, 판매하는 분야에서는 약 한 4조 정도 적자가 났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확정치는 아니고요. 그런데 다른 분야, 스마트 부분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백색 가전, 이쪽에서 흑자를 내는 바람에 회사 전체적으로는 6천억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목요일 날에 또 발표가 있겠습니다. 뭐 확정치가 삼성전자 2분기, 즉 4월, 5월, 6월 달에는 반도체 경기가 빨리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은 만일에 그런 좋지 못한 상황이 실제로 온다면은 회사 전체가 적자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적게는 2천억, 많게는 1조 원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만일 그것이 현실화된다면은 지난 2008년도죠. 15년 만에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분기 실적 적자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려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최근에 저는 삼성전자가 6만 6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2분기 실적이 만일 흑자가 아니라 좋아지지 않는다면 하는 그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반드시 주가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다. 주가는 항상 실적에 선행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만일에 6천억보다 더 나빠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주가는 오를 것이고 반면에 지금 일부 증권사에서 예상하고 있는 2분기 실적이 적자가 난다면 조금 더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모바일 쪽이 좀 선방하면서 반도체의 부진을 어느 정도 좀 만회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2분기는 좀 그것도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바닥론에 힘이 실리며 주가는 더 힘이 받아갈 수 있을지 삼성전자 주가 추이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저는 바닥은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 1분기 잠정 실적 발표 때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동안에 그 메모리 반도체 감산 안 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크게 좀 감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부터 지금까지 잠정 실적 발표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감산이라고 평가가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메모리 반도체 현물가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생각보다 감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좀 업황 개선이 좀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은 2분기는 좀 바닥 찍고 점차 회복할 것이라는 게 지금 관측인데 결국에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얼마만큼 빠르게 반등을 하느냐가 가장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밸류를 많이 받는 게
그 파운드리 쪽이죠.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TSMC를 따라가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뭐 고객사들도 그렇고 아직까지 수율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1년 동안 좀 부진했었습니다. 그 파운드리 쪽이. 근데 지금 뭐 4나노, 5나노 파운드리 수율이 조금은 안정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고객사들도 지금 투트랙 전략으로 가고 있죠. TSMC만 가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도 조금 맛보기를 해볼까라는 방식으로 가고는 있는데 이제 가장 큰 중요한 이슈가 이제 GAA, 그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공정에서 수율이 얼마만큼 좀 안정화되느냐. TSMC는 이 공정이 아니고 이제 핀팩 공정으로 해가지고 수율 안정화를 했는데 지금 3나노 양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이 조금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좀 밸류가 다시 재평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전망 이야기도 확인해봤고요. 자, 이렇게 연초를 기점으로 삼성전자를 향한 공격적인 매수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외국인. 지금 IBK 투자증권도 적극적인 외국인의 삼성전자 향 매수를 바탕으로 목표가를 기존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올려잡지 않았습니까? 추가적인 상승 흐름 기대해 볼 텐데 이렇게 외국인은 삼성전자의 지분은 늘리고 있는데 삼성생명은 또 주식수를 축소했어요. 삼성전자 지분을 또 축소를 했다고요? 예.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단일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 영향력이 크고요. 그다음에 삼성생명이 당연히 이제 삼성그룹의 계열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기관보다 훨씬 더 내부 상황에 정통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추이가 중요한데 지난 1년간 삼성생명이 꾸준히 삼성전자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 영향이 사실은 삼성전자의 주가하고도 이제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주목할 만한 점은 얼마 전에 감사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감사 발표 이후에도 한 15,000 종주를 팔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감산에 대해서 그렇게 그 눈여겨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감산을 했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시장 영향을 줄지가 사실 미지수라고 볼 수도 있고 어쩌면 감산을 했지만은 감산에 대한 결과가 주가는 반등을 했지만 감산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도 그 한수석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산에 따른 DRAM 가격이 그렇게 반등하지 않았습니다. 그 DRAM의 제품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어떤 제품은 좀 횡보를 했고 어떤 제품은 일부 이제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반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삼성생명의 이번에 감사 삼성의 이번에 지분 추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그래프에 나오고 있지만 삼성생명의 공시를 보면요. 너무나도 이제 복잡 다단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기업의 AI를 갖다 확인하지 않으면은 한눈에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갖다가 계속 줄였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인 신호가 어떤 것이 있냐면은 파운드리 분야에서 수율이 이제 개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사업 보고서에도 수율이 개선되어 있다고 썼고 그다음에 KB증권의 이제 그 전망으로는 예전보다 훨씬 수율이 좋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율이 파운드리의 수율이 좋아졌다는 것은 보통 20% 이상 수율이 나왔다는 것이고 제가 2년 전에 그 삼성전자의 주가가 안 가는 이유 중 하나가 파운드리 수율이 15%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너무 안 좋다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막 꾸준히 이제 하고 있지만은 그 별로 안 좋았다가 최근에 이제 경기현 대표로 바뀐 다음에 수율이 매우 좋아졌다는 것이 시장의 많은 관측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삼성전자의 또 다른 축으로 중요한 이제 그 캐시플로우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TSMC가 파운드리에서 최강자인데 애플이 TSMC의 한 개의 공정을 완전히 독점했다는 것입니다. 독점했기 때문에 그럼 딴 데도 그 TSMC에 맡기고 싶지만은 애플이 독점하는 바람에 사실은 다른 데서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이런 낙수 효과를 삼성전자가 더불어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삼성전자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 되게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관련된 삼성생명의 공시도 챙겨봤고요. 이어지는 뉴스입니다. 기지개를 켜던 중국 리오프닝주들 한중관계 급냉이라는 변수에 부딪히는데 이번 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는 또 중국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 과학기술 우리 혁신합시다 라는 내용에 아주 강조를 하는 멘트가 나왔어요. 주말 사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좀 끼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같은 이머징 마켓 지수에 있기 때문에 중국 지수가 좀 올라주는 게 우리나라 지수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중국이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20기 중앙 전면심화개혁위원회를 주재했는데 이 자리에서 혁신은 과학기술 시스템을 개혁하고 이거를 심화시키고 자입시
자립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어떤 핵심 조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 혁신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민간 기업의 어떤 국가 주요 혁신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해서 기술 혁신과 원천 기술 확보에 나서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주문을 했는데, 이런 발언 의도도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주도의 어떤 서방이 이제 반도체 등의 첨단 기술의 어떤 중국 규제에 나선 것에 대응해서 민간 기업이 뭔가 동참을 해서 이제 혁신을 해서 과학 기술 자립을 한번 깨보자 이런 의도로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2020년도 10월 달이죠. 그때 이제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가 중국 당국의 이제 핀테크 규제를 한번 강력하게 비판을 한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계속 핀테크 관련 기업들이 안 좋았습니다. 너무 어려운 시간을 겪었고 이거를 중심으로 이제 민간 기업에 대한 대대적 규제에 나서긴 했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민간 기업의 위험관계들이 좀 많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제가 좀 큰 충격을 받으니까 작년부터 규제를 좀 풀고 기업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런 기업 살리기가 얼마나 이어질지 그리고 어디 위주로 좀 진행이 될지 그리고 어디로 돈이 들어가고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잘 지켜보시면서요. 중국 지수가 어떻게 반등을 하고 있는지 사실 지금 이 오프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옵니다. 뭐 중국이 소비가 살아났다. 뭐 잘 아신 대로 이제 프랑스 지수를 이끌고 있을 만큼 굉장히 좀 좋은 어떤 소비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뭐 또 외교적 발언에 따른 국제 정세가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부에도 여러분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독일 폭스바겐 캐나다에 투자 보따리를 풀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바겐이 짓는 캐나다 배터리 공장에 IRA 보조금까지 합쳐 모두 20조 원이 투입된다고 하는데요. 현대차 그룹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 같은데 아닙니까? 네, 일단 직간접적으로 무조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인 것 같고요. 뭐 잘 아신 대로 이제 폭스바겐 그룹이 캐나다 배터리 공장에 이제 정부 보조금 포함해서 20조를 투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이어져야겠죠. 20조 한번 투자해가지고 현대자동차도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공장 같은 경우는 생산 목표를 90 기가와트시로 했습니다. 그리고 3천 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는 연간 100만 대의 전기차에 이제 에너지를 공급하는 규모로 축구장 210개 정도의 어떤 크기를 합친 수준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공은 내년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 개시는 2027년으로 아까 계획하고 있고 특히 캐나다 정부 지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IRA로 제시한 보조금 기준인 킬로와트시당 35달러와 똑같습니다. 뭐 이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폭스바겐 이외에도 뭐 GM이나 이제 스텔란티스 특히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 엘리제너지 솔루션과 이제 합작했죠. 이제 넥스트스타라는 기업을 만들어서 같이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화학기업인 바스프 그리고 광산기업인 발레와 리오 틴토 그리고 타이어 업체죠. 이제 미슐랭 같은 기업들도 같이 캐나다에 전기차 관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지금 미국을 포함해서 그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미국의 주변 국가들이 굉장히 이런 투자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100% 이건 이제 IRA와 관련되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쨌든 이렇게 어떻게 투자가 되고 있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에 맞춰서 과연 투자를 얼마 늘려가고 있는지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현대차 그룹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한용희 수석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지금 폭스바겐이 온타리오주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는 사실상 그 예전 뉴스로 좀 돌아가 보면 이제 유미코어랑 폭스바겐 조인트 벤처 공장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사실상 좀 확정된 효과이기 때문에 그 투자를 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생산 규모가 아직까지 뭐 가동된 건 아니고 아직 착공 시작입니다. 이제 착공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90기가와트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이게 뭐 전기차 킬로와트로 따지면은 뭐 보통 75, 65kW 정도 쓰니까 한 100만 대분 정도는 되겠죠. 그러면 양산이 2027년 목표인데 여기서 소재는 어떤 걸 쓸 거냐. 제가 볼 때는 폭스바겐하고 유미코어 조인트 벤처에서 조달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이제는 셀 같은 경우에는 좀 외부 업체에서 조달을 할 텐데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수혜를 많이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금 폭스바겐이 공격적으로 좀 내재화를 하려는 전략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IRA 좀 막차를 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난 4월 18일이었죠. 18일만 보더라도 그 세액공제 대상에서 사실 폭스바겐이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 주말 사이에 지난주에 이제 ID.4 같은 경우에 전체에 다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 기본 레인지는 아니고 그 보통 타려면 익스텐드 레인지 같은 경우까지 봐야 되는데 그래도 좀 MSRP 기준으로 한 4만 5천 달러 미만이기 때문에 좀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는 폭스바겐의 좀 내재화를 하려는 전략이 좀 많이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러면은 저는 우리나라 업체들은
뭐 이 이슈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결국에는 양극재 단일적으로만 공급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다른 업체들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 지금 당장은 저는 현금화를 해야 되겠지만은 조정이 좀 크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담아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폭스바겐 이슈 터치해봤고요. 계속해서 방산주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산업종 대장주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 들어서 벌써 40%가 넘는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향후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남인호 소장님? 예, 제가 이 자료를, 이 꼭지를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하고 굉장히 유사한 경우인데요. 한 투자자가 16년 전에요. 아마 군대 생활할 때 투자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적극 투자한 게 뭐냐.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리고 10년 가까이는 별로 재미를 못 보셨어요. 마이너스를 봤는데 결국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수익이 났다는 자료인데요. 그런 자료 한번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분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매수했던 이유가 뭘까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지정학적 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방산업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본 겁니다. 현재는 약 한 75% 수익을 본 1,000만 정도 수익을 보셨는데 자,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존경하는 롤모델 누굽니까? 워런 버핏 아닙니까? 저는 워런 버핏 하면 딱 세 가지밖에 생각 안 납니다. 1번 우량주만 투자한다. 2번 장기 투자한다. 3번 언제든지 항상 현금이 넉넉하다. 제가 저희 투자 뉴스앤 전략 시청자분들께 꼭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코너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오늘 이번 주에 올라갈 걸 바라지 마시고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적게는 1년, 넉넉하게는 3년 정도 보시는 그런 여유 있는 투자, 성공할 수 있는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좀 여유 있게 마음을 갖고 투자에 임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수주 모멘텀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보십니까? 방산주 탑픽으로 보고 계십니까? 탑픽이긴 한데 지금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이게 원래 저는 11월 달에 저희가 한번 다뤘었던 적 기억이 좀 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그 헤르손 지역이 가장 중요한 요충지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카우카 댐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수력 발전하고 그다음에 그 물을 공급하는 주요한 요충지였는데 왜냐면은 크림반도 살짝 위쪽에 있습니다. 구글 지도 보시면은 그쪽 살짝 위쪽에 있는데 그래서 주요한 요충지였는데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쪽으로 이제 카우카 댐에 그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을 쐈습니다. 근데 이게 다섯 발이 격추가 되고 한 발이 이제 카우카 댐을 폭발을 하면서 그때 상당히 좀 큰 타격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하이마스가 미국에서 1년 생산 대수가 이제 70대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야 하이마스 전세 역전을 했으니까 더 도입을 해야 되겠는데 생산 물량은 없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제품이 뭐냐? 그 천무 다연장 로켓이었는데 하이마스보다 이제 20억 정도가 대당 싸고 유도 로켓이 그러니까 가격당 발당 이제 가격을 보시면은 절반 정도가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각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수주 모멘텀은 K9 국방부 그 루마니아 국방부도 있고 앞으로는 짧게 말씀드리면 계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좀 받았을 때는 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 시에는 탑픽이다. 하지만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건 사실이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내용 챙겨봤고요. 공시 하나 더 확인해보죠. 우리금융지주가 자사주를 취득했다는 소식입니다. 체크포인트 전해주시죠. 예, 자사주를 취득했다는 건 당연히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의 호재인데요. 그 자사주를 취득한 다음에 해당 자사주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사주를 취득한 다음에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자사주를 다시 또 물량 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우리금융지주는 자사주를 취득하는 동시에 소각하겠다 분명히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히 이제 중요한 공시이고 소각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물량이 없어지기 때문에 갖고 있는 다른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갖고 있던 보유주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도 주목해야 될 점은 최근에 미국의 SVB 사태 때문에 미국 지역은행들이 뭐 파산을 하네 우리나라 이제 금융주도 되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보면은 핀코의 전 CEO가 현재 미국의 지역 지방은행들의 주가가 너무 낮다. 우량주인데 너무 낮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상대적으로 미국 지방은행의 영향까지 받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에 비춰본다면은 그때 미국 사태 때문에 우리 금융주들이 대부분 떨어진 것을 사실 이제는 이제 뭔가 매수 기회를 참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금융지주가 이제 얼마 전에 주총을 통해서 작년에 배당 90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 종가로 보면은 그 배당률이 7% 넘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수익만 7% 넘다는 건 되게 우량한 주식입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천억 원의 자서지를 매입을 한 다음에 소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혜택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우리금융지주가 이제 최근에 올해 들어서 블랙록이 그 5% 지분을 획득하면서 대주주가 됐고 그 직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기관에 대해서 공공재인데라는 발언을 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금융기관들이 부태의연한 방식으로 경영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이고 이 와중에 이제 임종령 그 신임 회장이 우리금융지주에 취임을 했습니다. 임종령 회장은 뭐 아시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도 물망이 올랐던 분이기 때문에 현 정부하고도 긴밀한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종합해 본다면 우리금융지주에 하다못해 배당만 보더라도 이득이 되고 당분간 윤석열 정부 이 시기에 올해뿐만 내년까지도 여러 가지 면에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금융지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투자처의 시선이 쏠리는 이야기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가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관심이 좀 늘어난 투자처가 있다고요? 예. 우리 한국 투자자들은 주로 올라간다 내려간다로 투자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라가더라도 여기 이상 못 간다 이렇게 많이 투자합니다. 일명 커버드 콜인데요. 기초 자산은 사고 2600포인트 혹은 2700포인트는 콜옵션을 파는 그런 전략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은 일방통행을 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양방향 투자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